안녕하세요. 포납보청기 동작센터입니다. 오늘은 기속형 보청기를 주문했는데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속형 보청기 안에 어떤 구성품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사에서 이렇게 올 때는 외부 쇼핑백하고도 같이 오게 되는데 쇼핑백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건 떼고요. 자, 쇼핑백에는 폰락 로고만 있고 따로 보청기라는 설명이 없어요. 되게 깔끔하게 나와 있죠. 자, 안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안에서 나오는 건 일단은 출하 송장. 그래서 기속형 보청기의 고객 이름과 그다음에 모델 등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고객용이 아니고 보청기 매장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에는 상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청기 관리 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청기 케이스. 자, 이렇게 꼬꾸로 됐네요. 자, 이렇게 있고, 자, 화면이 지금 반전이 돼서 반대로 나오긴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청기 옆 부분에 보시면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모델인지, 생산은 언제 되었는지, 모델 이름까지 다 나와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자석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면 이렇게 열면 됩니다. 자, 안쪽에는 이제 우리가 뭐 출하 성적서 혹은 제품 검사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보청기 센터에서 주문한 옵션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가. 자, 요거는 보청기를 다 만든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QC라고 하잖아요. 보청기의 출력이 제대로 나오는지 잡음이 없는지 검사한 거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청력도도 있네요. 요거는 제가 주문할 때 얻어온 청력도입니다. 이 청력도에 따라서 출력이라든지 혹은 환기구 사이즈 이런 부분도 본사에 있는 엔지니어들과 함께 필요시 얘기를 해서 사이즈는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지 작게 할 수 있는지 구분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있죠. 이렇게. 자,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2분 보청기를 3D 스캐너로, 스캐너 저 뒤에 여기 있죠. 스캐너로 스캔을 떠서 본사에 데이터를 보내면 그 보청기 기본 모양을 가지고 보청기를 제작을 하는데, 실제로 그 모양대로 제작했을 때 보청기가 드러나는 이미지를 3D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다음. 안쪽에 보면은 기본 배터리가 이렇게 한 판, 4R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 굉장히 큽니다. 맞죠? 근데 보통 보청기 착용을 할 때 여기 설명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구두로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안쪽에 케이스가 또 있죠. 케이스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자, 짜잔. 자, 보시면 보증 카드가 들어있고요. 뒷면에는 이제 고객 성함하고 모델 이름, 그 다음에 시리얼 번호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예,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케이스가 나오죠. 케이스 안에는 보청기가 들어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열어보면 보청기가 이렇게 들어있죠. 자, 이분 주문하신 보청기는 포온하게 마블 기속형 CIC 제품을 주문하신 거고요. 마블 M50 기속형 보청기 주문하신 겁니다. 고막형 보청기 굉장히 사이즈 작죠? 그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분이 이제 원래 보청기 기본인데, 이 기본을 3D 스캐너를 떠서 본사에 보내서 이렇게 보청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기본하고 보청기하고 실제 한번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기본이고요. 이렇게 귀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보청기는 실제로는 나란히 대보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보실지 모르겠네요. 이 모양대로 이렇게. 아, 이 기본대로 예, 됐네요.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고요. 이 보청기는 제가 만들 때 혹시 울리실 수가 있어서
밖으로 환기구를 하나 뚫었어요. 이 앞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앞에 하얀색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조그만 구멍 있죠? 이게 보청기 환기구입니다. 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환기구를 뚫어 놓은 거고요. 이분은 수술을 하신 분이어서 고막이 굉장히 앞쪽에 짧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좀 깊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보청기는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한번 실제 착용을 해보고 뭐 통증은 없는지 혹시 울리진 않는지 또 이제 조절을 통해서 맞춰드리면 될 것 같아요. 보청기 모양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역시 포넷 보청기 사이즈도 괜찮고 그 다음에 깊이도 괜찮고요. 뻑뻑하거나 헐겁지도 않고 보청기 센터 원장님들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는 사이즈. 특히 고막형 보청기니까 크기도 작게 나오고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보청기가. 오케이. 다시 케이스에 보청기 넣어드리고요. 이렇게. 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 확인 안 한 거 있었죠? 여기 보시면 보청기 관리 세트. 이 관리 세트에는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아,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짜잔. 자, 요런 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보청기 전자제습기예요. 전자제습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걸 열어보면 안쪽에 공간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LED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사용 안 하실 때는 여기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뚜껑을 닫아놓고 물론 전기는 꽂혀 있어야겠죠. 앞에 있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들어오면서 3시간 동안 보청기를 살균하고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어요. 보청기는 몸 안에 삽입이 된 기계다 보니까 땀이라든지 귀지라든지 특히 눅눅해질 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 놓고 누르면 3시간 후에 3시간 동안 건조가 되고 그 이후에 자동으로 보청기가 이 기계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나기의 기속형 보청기에는 모두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타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전자제습기 같은 경우에 대략 비용이 뭐 10에서 20만원 정도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포넷 보청기는 항상 기속형 보청기에는 모두 기본으로 들어가야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기속형 보청기 말고 우리 오픈형 보청기 얘는 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형 보청기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